반갑습니다.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. 제가 채널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좀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뭐 곳곳에 조금씩은 얘기했는데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책 읽어주는 홍 목사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이전에 제가 만들었다가 잘 관리가 안 되는 채널을 다시 새롭게 해서 책 읽어주는 홍 목사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 이걸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빼먹을 때도 있지만 해서 이제 365일 동안 믿음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잡아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책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못 해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? 이 책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해석학을 좀 기본적으로 장착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. 성경을 늘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읽는 데 있어서 그냥 큐티식으로 아니면 그냥 나한테 주는 감동만을 받는 식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오랫동안 읽어도 이렇게 성장이 없습니다. 조금 성장은 하겠지만 굉장히 더디거나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석학을 좀 배우면 어떨까? 성도들이 해석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소양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? 그리고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린 다음에 보니까 이게 좀 책이 어렵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습 문제가 있는데 실습 문제가 좀 어렵다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소개해놓고 좀 난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또 가르쳐 드려야 되나 이것까지 다시 시작하기가 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돼서 주저하고 있었는데, 그래서 다시 그래도 한번 내가 가르쳐 드려야지, 이런 생각하면서 책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,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약간 학문적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얻으려면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사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주석책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, 뭐 성경 사전이나 원어 사전, 아니면 원어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추고 있으면 좋고, 그리고 성경 배경이나 문화를 알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, 조금 세계사나 이런 부분에 교회사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을 갖추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. 그래서 이걸 또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제가 한 30, 30강 정도 되는 이렇게 분량을 잡아서 뭐 길지는 않게 해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해서 이 책은 이제 26가지 성경묵상법인데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한두 가지 더 이렇게 보태거나 해서 30가지 정도, 30강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성경 해석학 강의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뭐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한 10분 정도, 뭐 이렇게 1강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딱딱한 것을 잘 이렇게 익혀놓으면 배워놓으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제가 운전면허증 말씀드렸는데 뭐 운전면허증이나 숟가락 활용법이나 뭐 이런 거는 배워놓으면 평생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? 성경을 우리가 평생을 읽을 건데, 성경 해석학을 배운다는 거는 이제 숟가락 쓰는 법, 젓가락 쓰는 법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죠. 이거는 배워놓으면
평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굳게 마음을 다잡고, 저도 사실 이렇게 그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 급하다는 마음도 있고,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해석학을 좀 배우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 도움을 빨리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골짜기 TV 채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책 읽어주는 홍목사 이 채널로 올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산골짜기 채널에 너무 그 안에 있는 컨셉이 많아서 좀 따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한 채널을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책 읽어주는 홍목사 채널에서는 이런 책들을 소개하거나 좀 책을 이렇게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류의 컨셉을 가지고 좀 신앙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 읽어주는 홍목사 채널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책 읽어주는 홍목사 채널 안에는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음의 양식,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을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45번째까지 올렸는데, 이 믿음의 양식은 매일 조금씩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격려를 받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,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365일 동안 묵상하고 또 믿음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책인데, 그걸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부연 설명을 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도 많이 애용하셔서 믿음의 격려를 받으시고 믿음에 있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? 성경 해석학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, 이 내용에서 제가 첨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게 너무 약하게 좀 강조가 됐고, 실제로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그 부분이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, 이런 부분도 같이 이해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경 해석학, 이런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